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로스뮤사의 정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23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까지 했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Do not seek a treaty of friendship with them as long as you live. 여기에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그들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원수들의 형통함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Do not abhor an Edomite, for he is your brother. Do not abhor an Egyptian, because you lived as an alien in his country.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지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쌓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이지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애굽 사람 역시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The third generation of children born to them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3대 후의 자손은 그 에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이 총회에 결국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네요.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When you are encamped against your enemies, keep away from everything impure,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그때는 적군을 치러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불결하고 더러운 일은 하지 말라고 impure 악한 일 하지 말라고 스스로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If one of your men is unclean because of a nocturnal emission he is to go outside the camp and stay there. 밤에 몽설, 몽유병 같은 것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할 경우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총에도 거룩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있어서 그 진영이 중요하고 깨끗해야 함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어 감사합니다.